부의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부의 대열에 합류할 계획이라면 우리도 자신이 사랑하는 것에 열정을 가져야 하는 거죠. 우리는 고유한 개인이며 우리에게는 다른 누구에게도 없는 특별한 재능과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나름의 호와 불호가 있죠. 우리는 성장기에 이런저런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유난히 끌리는 것과 잘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는 주로 자신을 남들과 차별화하기 시작하는 아동기에 시작되죠. 어떤 아이는 음악에 끌리고 어떤 아이는 미술에 눈을 반짝입니다. 또 어떤 아이는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고 어떤 아이는 숫자에 매료되죠. 개인은 고유하게 조합된 여러 재능을 지니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 재능이 여러분의 마인드에 유전적으로 심어져 있고 성장하면서 발현되는 거죠. 삶의 목적은 이 고유한 재능 조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조합은 우리를 남들과 구별짓고 우리의 존재 이유를 증명합니다. 이는 지문처럼 고유하며 오직 여러분만이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정의하는 재능의 조합은 지금까지 지구상에 똑같이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저마다의 고유한 조합에서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샘솟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일 끝없이 새로운 발견이 일어나는 이유이죠. 삶의 목적은 내적 안내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은 여러분의 행위와 생각을 지휘해서 여러분이 욕망하는 삶을 창조하도록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자신의 목적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거기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거나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목적 따위는 없다고 여기죠. 하지만 누구나 목적은 있습니다. 다만 알아채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자신의 목적을 알지 못한다면 삶이 좌충우돌의 연속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원하는 삶을 얻겠다는 생각만으로 이것저것 시도하면서 동분서주하기 때문이죠. 노력의 방향을 잡아줄 목적이 없다면 헛수고만 하다가 녹초가 될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진전을 볼 수 없습니다. 삶의 목적을 찾는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게 무엇인지 짚어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서 하는 일을 한낱 취미나 심심풀이로 치부할 때가 많은데요. 그러나 어떤 일에서도 부를 창조할 수는 있습니다. 즐거운 일은 생계수단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일단 삶의 목적을 정확히 정의했다면 돈 벌 방법을 생각해내려 굳이 애쓸 필요조차 없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이 귀에 속삭이는 것처럼 아이디어가 술술 떠오르고 모든 생각이 멋지게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남의 열정은 모방할 수 없습니다. 삶의 목적을 찾는 비결은 자신이 고유한 열정을 따르는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돈 한 푼 생기지 않아도 기꺼이 할 수 있는 일. 그만큼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무언가에 몰입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던 적을 떠올려 보세요. 바로 그것이 목적을 찾기 위해 살펴볼 곳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가고 있는 길에 이미 상당한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투입했는데 이제 와서 그걸 어떻게 바꾸지? 지금이 직업에 필요한 교육을 받고 경험을 쌓느라 이미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다면 전업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제 와서 모든 것을 내려버린다면 그거야말로 인생 낭비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죠. 하지만 잠시 생각해보세요. 전업이 꼭 그간의 모든 것을 내버리는 것을 뜻하는 것일까요? 직업을 바꾸면 여러분이 이제까지 배운 것이 완전히 사장되어 아무 쓸모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지금보다 나빠진다는 뜻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중간에 포기하는 나약한 인간이라는 뜻도 아니죠. 그것은 바로 인생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일은 분명 겁나는 일이죠. 직업을 바꾸는 것은 살면서 겪는 중대한 변화입니다. 하지만 중대한 변화도 결국 하나의 변화일 뿐입니다. 우리가 경로를 변경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쌓아온 경력과 노하우가 무용지물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남은 평생 내가 좋아하고 열정을 둔 일을 업으로 삼는 것이 나을까? 아니면 의무감에 하루하루 버티는 일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나을까? 라고요. 여러분 안에 열정의 불꽃을 일으키는 아이디어를 발견하면 더는 아침에 우울하게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오늘 하루가 또 내게 무엇을 안겨줄까? 라는 기대로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흥분으로 가득한 날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아이디어는 마치 근사한 모험을 시작할 때의 벅찬 기대감 같은 에너지로 여러분을 채울 것입니다. 삶의 목적은 곧 삶의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을 하는 까닭이죠. 이것이 삶을 사는 근본적인 동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목적을 찾을 때 이해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목적은 외부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타고난 일부로 오직 우리 내부에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적이 무엇인지 남에게 물어볼 수는 없습니다. 남이 줄 수 있는 것은 각자 자기 신념에 기반해서 여러분을 보는 견해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남의 열정을 흉내낼 수 없듯이 남도 여러분의 열정을 짐작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그들 중 일부는 자신이 가진 두려움이나 추정을 앞세워 의욕을 꺾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거기서 자신의 재능을 확인하려면 부정적인 생각이나 현실적인 이유는 제쳐놓아야 하는데요. 그것들은 그저 그럴싸하게 변장한 두려움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주무르게 놔둘 수는 없습니다. 자기 직업에 좌절감과 권태감을 느끼면서도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은데요. 그들은 꿈과 욕구를 희생하고 주어진 일만 하며 끊임없이 돌아가는 톱니바퀴의 부품이 된 기분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소득원을 다양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중소득원은 생활 수준을 희생하거나 돈벌이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도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실현할 자유를 줄 것입니다. 모든 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일단 목적을 찾으면 그것을 성취할 방법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을 거라는 두려움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혹시 전에 시도했다가 실패한 경험으로 위축되어 있다면 그 실패 또한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죠. 실패의 이유는 우리의 의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내적 안내 시스템이 꺼져 있었던 탓이죠.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적 안내 시스템은 우리가 추구하는 바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이 상황이 되면 우리는 했거나 하지 않은 일을 돌아보며 자책에 빠지기 쉽죠.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과거에 있는 사고방식은 미래를 좀먹는 것이죠. 남들이 견해나 여러분의 과거 경험이 여러분에게 바람이나 자격에 미치지 못하는 삶에 안주할 것을 종용해도 거기에 설득당해서는 안 됩니다. 도전하려면 창의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이들이 특히 이 부분을 어려워하죠. 우리 대부분은 창의적 사고력을 거의 발휘하지 않는데요. 우리는 취학 연령에 이르면서부터 창의적이기보다 순응하는 교육을 받습니다. 발언하려면 손을 들어야 하고 선 안에 색을 칠하고
줄 맞춰 걸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창의적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맞는 답을 찾는 훈련을 받습니다. 지도에 따르지 않으면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거죠. 학교가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어쨌거나 교사는 학생에게 질서를 가르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교육은 우리를 타성에 빠지게 만들고 강박에 갇히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대부분의 사람처럼 습관적으로 현상 유지에 부합하는 삶을 살기 마련입니다. 이 삶을 바꾸거나 거기서 벗어나는 데는 막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비록 이 과정이 불행하게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받은 교육은 평균의 태도라는 씨앗을 심고 대부분은 평생 이 태도를 지니고 살아갑니다. 삶이 목적을 찾았다면 그것을 어떻게 표출해야 할까요? 그것은 비전의 창조와 유지가 핵심입니다. 비전은 삶의 운영 방침을 말하며 삶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합니다. 이 전략을 완수하려면 단기 목표들을 세워 경로를 유지해야 하는 거죠. 삶의 목적은 산의 정상에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비전은 등반 경로나 지도와 같죠. 비전은 가야 할 방향과 통과해야 할 지형을 보여줍니다. 목표는 정상에 이르기 위한 각각의 단계이고요. 다음 구간으로 올라서기 위한 목표들을 설정해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멈춰서서 자신의 지도를 다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정상에 오르는 것입니다. 지도는 우리가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보여주죠. 방향이 맞는다면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한 몇 단계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위대한 일을 이루게 해주고 우리가 목적과 무관한 시도를 하며 배회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또한 좀처럼 진도가 나가지 않는 지점에 이르렀을 때 한 걸음 물러서서 목적에 다시 초점을 맞추게 해주는 것입니다. 경로를 이탈했는지 점검하게 해주고 경로 이탈 시 상황을 신속히 바로잡게 해줄 것입니다. 시작 전부터 모든 단계가 선명하게 보여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목적을 향한 분투는 짙은 안개 속을 운전하는 것과 비슷하죠. 1m 앞을 내다보기 어렵지만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는 한 한 걸음씩 여정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은 이미 다 시도해봤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봤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이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고 말하죠. 그들은 삶의 목적을 정의했고 새로운 삶을 구상했습니다. 부유한 마음을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죠.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애쓰다 지쳤고 결국 포기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많은 사람이 아직 베이스 캠프에도 가지 못했는데 정상에 오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결과를 시각화했지만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실제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산을 오르는 데 필요한 작은 목표와 단계를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어디에 어떤 목표를 세울지 기준이 될 만한 비전이나 계획도 만들지 않았던 거죠. 아마 등산 장비와 침낭도 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보상을 원했던 것입니다. 등반에 요구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당장 산 정상에만 서고 싶었던 것이죠. 지금쯤 여러분은 그래서는 될 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정상에 이르기 위해서는 기꺼이 경사면을 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웠어도 세어만 놓고 들여다보지도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도 않고 모든 것이 저절로 일어나줄 것으로 기대한다면 그것은 망상인 것입니다. 비전을 실현하는 일에
매일 직접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거죠. 계획이 진척이 너무 더뎌서 좌절감을 토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꿈이 여러분의 삶에 끼어들 시간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꿈은 영원히 여러분의 삶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삶이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고 재정비해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자주 하는 또 다른 실수는 비전에 목표와 단계를 짜 넣을 때 세부적인 것에 너무 연연해서 좀처럼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죠. 사람들은 계획에 대해 말은 거창하게 하면서 정작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더 세세하게, 더 확실하게 계획을 짜느라 세월 가는 줄 모르죠. 이를 분석 마비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미래를 설계하고 재단하고 색칠하는 데 사로잡혀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실행이 두려워서 숨는 것과 같습니다. 계획이 꼭 완벽할 필요는 없죠. 기본적인 발상이 준비되었으면 바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멋진 여정을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산 정상에 오르는 것만이 다는 아니죠. 등산을 즐기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부는 성장과 순환의 여정입니다. 한번 축적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만의 경로를 따라 여행하는 동안 여러분의 삶에 형언하기 힘든 기쁨을 더해줄 멋진 사람들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그들과 우정을 나누고 관계를 쌓으며 삶의 질을 높이는데도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